자, 오늘은 전라도의 나주인데요. 우리 하신분종 원장님이 되게 왔습니다. 저희들 이제 13기 교육생분들하고 견학사 이제 왔는데, 원장님이 오랫동안 지금 작품들을 관리하고 계시고, 예, 뭐 잡목이며 뭐 성백이며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좀 수상하고 계시고, 예, 지금 나무를 많이 이제 아끼시고 좀 지키려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. 오늘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, 예, 이렇게 왔습니다. 원장님 인사 말씀 하시죠. 반갑습니다. 예, 나주의 윤재풍입니다. 군대를 이제 20대에 시작을 해서 40여 년 지켜가다 보니까 한국 군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심을 좀 많이 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수행의 변화를 한 20년간은 정형화된 수행을 하다가 20년 이후부터서 자연에 있는 노고수의 수영을 담자. 그래서 좀더 한국적인 군대 수영을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름 그전에 했던 정형화되어 있는 나무들을 다 틀을 바꾸고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간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리 군대에 대한 우리 정서에 맞는 군제 수영을 찾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것들을 이제 생소하고 잘안 봤던 수영들이라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좀 생소한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고를 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 정서에 맞는 수영으로 군제인들이 새로운 시도된 변화된 수영을 보급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수영들이 남도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대륙이 크게 넓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호남 몇몇 분들만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전국적으로 좀 한국 군제에 대한 정체성을 좀 보급하는 데 뭔가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스스로가 이제 뭐 밖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러질 않아서 하여튼 찾아오시면 40년 동안 해왔던 그 여러 고심을 하면서 변화를 줬던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하여튼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면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찾아주셔서. 이 소사부터 설명을 할게요. 이제 이 소사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은 엄청 말하자면 천년목에 가까운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. 이제 가운데가 다 말하자면 썩어서 자연 치유가 되면서 이제 그 오래된 느낌의 그 잔의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전에 수영을 정자나무 수영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간이 갖고 있는 느낌과 지이하고 수영 표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느낌. 나무를 결국은 반드시 썼던 나무로 각도를 눕히고 뭔가 자연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오래된 이제 어느 바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나무가 자빠진 형태인데 굳이 또 가지를 많이 닮은 젊은 나무 수영이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비워내고 뭔가 선을 찾아서 어떤 자연의 힘을 느끼게끔 이렇게 수영을 표현을 한 나무입니다. 이 소사는 2013년도에 한국 군제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우리나라 1호 수상작입니다. 근데 이 나무는 저희 스승님한테서 81년도에 양도 받아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40년이 훌쩍 넘은 나무여서 지금도 이제 제가 스승으로 모시다시피 하면서 이 나무하고 이 나무를 통해서 제가 많은 수영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나무가 계속해서 세월이 가면 그 연대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나무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느끼는 만큼 표현을 하고 있는 나무.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저한테 온 지는 한 8년? 원래 이제 부산에 그 이순환 씨라는 그분이 갖고 계셨던 것을 창원의 취임인이 양도 받아서 키우다가 노화가 와가지고 망가지니까 이제 이 나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양도를 받아서 8년 동안 다시 재배양해서 가지 재구성하고 가지를 좀더 편안하게 연출한
이 나무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수형의 변화를 주면서 뭔가 이제 그 간이 우리가 주립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그 뭐랄까요 간들을 기들을 세워서 수형 구성을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단조롭고 그래서 좀 변화를 많이 준 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바람 수형으로 수형 표현을 하는 나무입니다. 그래서 좀 선을 길게 잡아서 여백하고 가지 선을 충분히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수형이어서 다른 데서는 쉽게 이런 수형 표현을 안 했던 부분인데 뭐 재밌게 제 스스로는 재밌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감상하신 분들이 평가는 하시겠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도 이런 수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. 바람이 네, 바람이 심하잖아요. 심한 네, 뭐 해안가라든지 예. 아니면 뭐 대관령의 높은 그 고산지에 가면 이런 형태의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이제 앞까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나무 수형을 구성을 하면 앞에를 비워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런 앞가지가 있으면서 이제 뒤에 그 원근감이라든가, 그렇죠, 깊이가. 예, 깊이감, 그 전체적인 수형의 이제 그 모든 자연의 노고수를 보면 굳이 평면적이들 않거든요. 전체가 다 원형이니까. 그렇죠. 이런 앞가지 구성 같은 것도 지금 그동안에 안 했던 방식을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.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보시면 굳이 앞뒤가 딱히 안 정해져 있어요. 뭐 여같이인데 뒤에도 충분히 네, 예, 가지 사방 다 좋습니다. 구성에 사방에서 다볼수 있게끔 수형 표현을 합니다. 이런 상으로 보면 뭐 그러니까 이제 앞까지는 짧아야 되고 뭐 뒷까지는 길어야 되고 좌우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사람이 그 그냥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이런 맛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기본 수형 틀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무를 하다 보면 뭔가 자연미가 많이 떨어지죠. 그렇죠. 이제 그런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자연의 이제 자연 수형을 추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전체가 다 앞뒤가 굳이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나무에서 앞뒤 없이 그냥 전체가 다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수형으로 이 나무는 이제 모양목 수형으로 다 갖춰졌던 나무입니다. 근데 이제 이 뭔가 나무에서 개성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등병 삼각형 수형에서는 젊은 나무의 수형 표현이고 이 간이 갖고 있는 느낌과 일지의 강함이 굉장히 이제 이 나무에서는 그 개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 씌워놓고 보니까 뭔가 나무에서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돼서 이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 공간을 비워줌으로써 일지에다가 힘을 실어서 수형의 변화를 많이 줬던 나무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무에서도 정형화된 나무 수형이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이런 시도를 해봐가지고 좀 공간을 열어주고 뭔가 그 지혜에 힘을 붙여놓으면 그 포인트지를 활용을 해서 수영을 좀 변화를 주면 그동안 해왔던 수영에서 좀 변화를 줄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시도를 해봤던 나. 가지 그 비움의 미학이라고 예. 그래요. 예, 그 가지하고 가지 사이를 비워서 예, 멋을 찾는 거죠. 이 나무도 거기 준해서 그전에 여기까지 다 씌워줬던 나무거든요. 근데 다른 나무 수형은 무인풍인데 이렇게 이제 수폭이 다 차다 보니까 아까 비워지는 미학에서 여백의 미가 없어서 이것도 지금 과감하게 좀 공간을 비워서 단순 간결하게 수형 표현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무림목이 이제 그 줄기의 굵기가 가는 데 비해서 이제 수폭이 너무 방대하고 무게가 너무 많이 실리니까 이게 이제 모양목 같은 이제 네, 수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제 네, 무림목다운 맛이죠. 이 나무는 창원의 어느 분재원에 투어를 갔다가 소재로 있던 나무를 가져왔는데요. 그 당시에 아마 90년도 후반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우리 소나무가 인기가 없을 때여가지고 이쪽에 남도에서는 전부 다 해송을 접을 댔던 나무입니다. 근데 그때 가니까 전부 이 접을 대놨어요. 해송으로.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안 됐으면 아마 이게 이제 해송으로 아마 그 정형화되어 있는 수형으로 돼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선이 화려하고 이 피부가 갖고 있는 이 노태감이 엄청난 나무 세월미를 느끼는데 굳이 접을 대가지고 아마 이 나무로 바꿨으면 이 모습이 이렇게 안 만들어졌겠죠. 그랬었겠죠. 근데 이제 그 소재 때이 나무를 가지고
뭐한 20여 년 이상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또 어느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바뀔 수가 있어서 좋은 소재는 하여튼 그 나무하고 맞는 그런 수형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큰그 인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나무로서도 어떤 작가를 만나느냐에 예. 따라서 예, 출세를 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겠죠. 이 작품은 제가 80년도에 입문을 해가지고 81년도에 처음 모아심기를 했던 나무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소재는 그 당시에 이제 무한해제에 봄설분재원 그 김용진 사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바닷가에서 이런 소재를 많이 산채를 해서 공급을 하셨던 시기거든요. 농사 짓기 전에. 그때 아마 이런 소재를 자연에서 포트 작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다 이렇게 보급을 하셨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입문했던 선생님 집에 이게 한 300억 부루가 들어왔을 때 간이 비슷한 나무만 찾아서 처음 모아심기를 시도했던 나무인데 분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야취미가 안 나서 이렇게 이제 제주도 화산석을 구입을 해가지고 분해 놓으니까 훨씬 더 자연미가 자, 오늘 이제 저도 이제 그 13기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 저한테만 배우는 게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원장님이 또긴 세월 동안 또 작품을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수상균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역시 뭐 매년 가까이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꼭 오는 원장님 댁인데도 올 때마다 새 사람 저도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그 스승님이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. 여러 스승님의 그 장점들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안목도 넓힐 겸 해서 시간 내셔가지고 좋은 분재원들 저희들이 앞으로 소개를 할 테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하여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분재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그 변화를 주고 싶거나 내가 해왔던 분재가 좀 뭔가 식상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그 느낌을 얻고자 할 때는 언제나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다 귀하고 좋으신 어떻게 보면 우리 분재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그 분재인들의 역할이 좀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나름 좀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